안녕하십니까. 헤비급 두세금 챔피언 김태인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많으신데. 네네. 챔피언 돼서 좋긴 한데요. 경기 내용이 좀. 저 팬들은 좋아하시는데 저 나름은 좀 쪽팔리기도 하네요. 원래 실력이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좀 거의 흥분해서 이건 솔직히 막 싸움 한 거거든요. 그냥 흥분해서 막 싸움 했습니다. 흥분 안 하고 좀 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첫 비하인드인데 그 개체량 때 그 몸싸움 하다가 그 개체량 때 저희가 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타이세가 이제 기자회견 때 갑자기 자유도 당했는지 이제 뒷목 잡고 무릎으로 꺾다가 돌렸는데 제가 원래 무릎이 안 좋았는데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 먹고 참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말렸어요. 좀 달랑달랑 거려요.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경기력이 저 자신한테. 초반에 한번 걸리지 않았나요? 네, 그거. 제가 네 걸렸어요. 풀렸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 네, 한달 걸리고 나서 풀렸다기보다는 걸렸다인데 아직도 지금 이쪽 계속 부어오르거든요. 무릎이 여기 톡 돌아가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니 걸릴 게 아니라 내가 걸렸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개싸움 했습니다. 개싸움. 격투기가 아니라 개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르겠는데 그때 관중석에서 네. 태인아 안 돼! 이 소리 엄청 많이 들렸어요. 맞습니다. 들리셨어요? 네, 제가 들렸어요. 저 원래 말 안 들리는데 태인아 안 돼! 그 힘내라고 하는 주변인들 그 지인분들이 그 목소리에 그 더 파이팅처럼 장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무겁게 또 하나를 더 내시게 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기분이 아, 두 개 차서 뭐 사진 찍을 때는 좋긴 한데 사실은 그냥 모양새죠. 챔피언이 돼서 좋긴 한데 그냥 모양새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발전해야죠. 제가 이번에 저 인수도 세컨드로 와서 하다가 인수 얼굴 살짝 봤거든요. 미안해서 못 봤긴 했는데 흥분해가지고 안 되나 안 되나 했는데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인수도 계속 태인아 원래 스파링 하던 대로 하면 그냥 네가 그냥 이긴다 가지고 논다 이거 했는데 저는 이제 아니야 다를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접신을 했고 싸웠습니다. 전두 두 개 했을 때 네. 가장 또 생각나시는 건? 예, 맞습니다. 저 운동을 사실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벌써 한 5년이 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격투기를 했었어요. 그냥 약간 패인처럼 그냥 아, 나 하기 싫다 하다가 아버지 이름 좀 알려야지 아버지가 멋있게 사셨던 분이라서 이름에 누가 되기 싫어서 그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싹 변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내가 아들로서 내가 잘하는 걸로 좀 빛이 나서 뭐 김주의 아들 김태인이 저렇다 이런 말 듣게 하고 싶어서 그 취지로 선생을 했는데 그게 두 번째 시합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이제 제가 누군지 하늘에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격투기 선수라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 한마디로 너무 네. 황인수 선수의 얘기를 하도 얘기하는 지겹고요. 지민수 저기 있습니다. 핸드폰에 지금 카톡 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요. 제가 그러니까 앞전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옆에 있어준 친구입니다. 물론 시간 지나서 그럴 슬픈 일이 있겠지만 친구가 그랬을 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파이터이기 전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서로 그게 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그러면 다음 경기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예.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그냥 대사에서 뭐 붙여주신 대로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번 때 플러스에서 아마 로드FC 지금 넘버링 뛰는 선수보다 제가 아마 파이트머니 다 합쳐도 제 거보다는 안 될 거예요. 또 그렇게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만 더 네네. 그것도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뭐 토너먼트가 아니고 무제한급 토너먼트 아니면 어떤 날에 일본에서도 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너먼트 무제한급 토너먼트 헤비급이나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라이징으로 원정 가서 싸우겠습니다. 정우 대표님 약속하시잖아요. 원정 갔다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